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손가락 좀 쥐가 많이 납니다. 이게 목적지. 너무 너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그래도 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작곡하는 멤버들은 열심히 다음 걸 나가기 위해 곡을 만들고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아이디어도 주면서 계속 끊임없이 저희 2집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 공식 팬클럽 명은 쿠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확실한 이제 저희 팬분들의 명칭이 생겼다는 맞아요.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뭐 그 전에는 좀 부를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불렀으면 이제 쿨루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라 해야 되나? 애칭이 생기고 이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내 편. 생각이요? 이거는 그 하루에 쉴 틈 없이 오. 생각하지 않나. 횟수를. 저는 사실 이 촬영을 하면서도 쿨루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쿨루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좀 더 쿨루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딱 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출퇴근할 때? 전 잘 때도 쿨루 꿈꿉니다. 쿨루 사랑이 아주. 이제 저에게 쿨루란 이제 제 삶의 원동력이죠. 당 같은 존재로 항상 에너지를 주는 평생의 동반자? 아니면 평생의 친구? 같은 느낌. 왜냐면 외롭고 힘들 때마다 또 이제 저희 공식 카페 가서 글을 보거나 하거든요. 볼 때마다 힘도 되게 없고 쿨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존재하는 거고 쿨루가 있기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평생 친구 아니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쿨루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의 2집 블라인드 타이틀곡 콩깍지는 안 끌려에 이어서 고백을 성공한 이후의 얘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진심을 담은 노래이며 콩깍지의 시인 것처럼 상대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며 온종일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듯한 감정들을 담은 곡입니다. 이번 포인트 안무는 이제 안 끌려 이제 손으로 됐다면 저희 또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콩깍지를 이렇게 씌워서 탁 이렇게 날립니다. 5, 6, 7, 8 콩깍지가 껴나보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약간 안무가 너무 달리는 안무여가지고 호흡이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반복을 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 때 하는 말들이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달려. 딱 끝나고 이제 다들 흐트러질 때 다시 스탠바이를 해야 될 때 이제 케이타나 이제 일단 달려 하면은 그래 달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일단 손가락 좀 쥐가 많이 납니다. 아 맞아요. 근데 손가락 안 풀고 가면 좀 쥐가 좀 많이 나요. 이렇게 이제 딱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풀고 가잖아요. 그럼 맞아요. 이게 일단 달려. 저는 이제 브릿지 딱 할 때 탄이 형이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포효하듯이 부르는 파트가 있거든요. 파워풀한 보컬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인 탄이 형이 딱 거기를 부르는데 그 파트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너를 사랑 너를 사랑한다고. 오! 네, 오! 너를 사랑한다고. 우선은 저 사진 중에서 다 남이 찍어준 건데 세 번째는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남이 찍어주는 게 좀 제일 자연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혼자 찍을 상황에서는 좀 거치대나 이렇게 폰을 좀 두고 이제 진짜 남이 찍어주는 것처럼 좀 연기를 하던가 이렇게 있으면서 좀 카메라를 좀 잘 안 쳐다봐요. 남 진짜를 찍을 때는 카메라를 잘 쳐다보지 않고 무의심하게 그냥 핸드폰 하는 척하거나 셀카 찍는 척하거나 그냥 이렇게 장난치면서 자연스럽게 있다가 한 번 딱 이렇게 봐주는 자연스럽게 진짜 리스펙. 카메라를 캡처할 수 있게 뭐 인생 네컷 이런 거 찍으려고. 아 인생 네컷이요? 아 왜?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카. 하나 둘 셋 찰카. 네, 감사합니다. 오, 저희 멤버들 중에 워낙 사진을 잘 찍는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올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찍은 사진에 직접 제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로 딱 올렸는데 팬분들이 되게 이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 꾸미고 올려봤습니다. 그럼 이걸 쉽게 꾸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하지는 못해요, 저도. 한 장 하는데 한 40분 정도는 걸려요. 와, 진짜 정말 궁금하네. 사실 오늘 팬바타를 위해서 좀 살짝 준비해오긴 했어요. 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완성된 사진이 이겁니다. 와우. 그리고 이 사진을 만들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사진을 찍고 이 원래 사진을 그냥 사진을 찍고 약간 이런 스티커 같은 걸 붙여요. 이거를 한 몇 개 좀 올려준 다음에 이거 다 기본 이모티콘인가요? 네, 기본 이모티콘. 핸드폰 아이폰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네.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이 핸드폰에 있는 편집으로 이 색감을 고르면 완성됩니다. 저도 평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어떻게 찍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맨 처음엔 저희가 봤을 때도 왜 저렇게 찍고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희도 다 똑같이 따라 찍고 있어요. 원희의 감성을 재밌어. 해고 딱 보고 나이스 이러고 가는데 도대체 우리 다 같이 왜 흔드는 왜 흔드는 거지? 저러면 카메라 거울이라고 생각을 흔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오, 자세 바로 나와. 근데 이게 약간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오. 이거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결과물이.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초초 만족해 카메라 같은데. 형 그게 감성이죠. 아, 감성이요? 네. 흔들리는 게 흔겜, 흔겜. 네. 연기도 이번에 첫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차를 잘못 타서 잘못한 기차가 데려주었소. 기차를 잘못 타서 잘못한 기차가 데려주었소. 매일 아침, 매일 밤 오고 싶었던 여기 내 목적지, 내 목적지. 내 목적지! 여기 내 팝콘 좀 주세요. 괜찮아, 안 먹혔어. 갑자기 아주 그냥 공기를 싹 해버려. 내 목적지. 이제 제가 태국에 살았을 때도 이런 좀 비슷한 음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런 류의 음료수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안에 약간 알맹이 같은 거 있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한국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걸로 이제 마시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착을 했죠. 음료수에 모금으로. 모구모구 모구모구 격투가 떨어지는 거 포인트야. 마지막 그게 뭐야. 마이 프레저스. 마이 프레저스? 한 번 더 하는 거. 그냥 너무 마시고 싶었구나. 모구모구 So delicious. So delicious. 마이 프레저스. 마이 프레저스. 아, 좋다! 너무 잘하는데? 모구모구
So delicious. 휘야, 네 춤에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에 4.9점을 줄 거야. 너에게 5점이랑 너에게 5점이랑 없을 거야. 와, 두 번째 그 처음 봐. 휘는 마치 베를린 같아. 내 마음 속에 독일 수도 있으니까. 아~ 우와. 선생님들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 여기서 5점을 안 줘서. 아, 가야죠. 반장. 가능할까요? 아, 당연히 가능하죠. 언제든지. 지금은 이제 해금이랑 기타라고 뭐 피아노도 조금 그냥 만질 수 있는 정도. 네. 만능이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의 목표도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기타 볼 수 있을까요? 네. 짧게 한번. 우선 저희 이제 사이퍼가 9월 28일 컴백을 이제 2집 미니앨범 블라인드 타이틀곡 콩깍지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더 이제 솔직하고 이제 사이퍼만의 매력을 한층 더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팬바타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첫 번째 저희 팬바타랑 촬영을 할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에도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출연 또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